어제 GS건설 그리고 오늘 대명에너지와 유일에너테크까지 공부하자. 자, GS건설 보게 되면 자, 어제 우리가 들어가서 먹고 나온 종목이죠. 자, 어저께 차트만 놓고 좀 볼게요. 자, 차트를 좀 줄여서. 자, 일단은 GS건설 차트 보시게 되면 자, 제가 들어가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몇 개가 있죠. 가장 많이 들어가는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패턴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자, 갭 상승과 거래량은 기본적인 겁니다. 갭 상승과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패턴이 하나 뭐냐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종목들을 많이 요즘 공략을 해요. 이미 상승이 나와서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락이 멈춰서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많이 잡아요. 왜냐?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패턴,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는 고점 자리에서 제가 못 잡아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 개인 매매할 때좀 들어가는 패턴이고 우리 대다수의 시청자들을 매매를 할 때는 왜 이런 패턴을 들어가냐면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으로 위로 열려있는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지 아래로 열려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자리에서 고점 자리에서 들어가서 손실을 보는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 개인 매매로만 합니다. 왜? 손실을 봐도 내 돈이니까 나한테 뭘할 사람이 없거든. 근데 많은 수많은 시청자들을 데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했다가 보게 되면 이러한 자리에서 하락장에서 들어가는 밑에서 자리 잡아주고 기술적 반등 들어가는 이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80%라 그런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승률이 더 떨어져요. 60%대도 안 나옵니다. 제 개인 매매 돌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안 드리고 대부분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아 당일날 가서 우리가 수익을 먹고 나오는 종목들도 많지만 당일날 못 갔는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만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죠. 용재형 종목은 왜안 빠지고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며칠 냅두면 계속 올라가지? 패턴 자체가 그러한 종목들만 제가 골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GS건설도 추세를 완전히 벗어났잖아. 각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최고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 봐봐요. 추세가 벗어나는 종목이잖아. 하락 추세를 이제 벗어나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열려 있어? 27,800원까지 열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패턴 공략들을 여러분들은 하락장에서 많이 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승률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특이점이 하나 더 있어요. GS건설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어제 거래량, 이때 거래량 보세요. 이때 거래량. 이날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냐면 자그마치 800만 주가 터져줬어요. 평소 거래량이 70만 주 수준인데 무려 10배가 터져줬죠, 거래량이. 자, 중요한 거는 특이점이에요. 특이점. 10배가 터져줬는데 주가는 어땠어요? 반응이 없었어. 자리만 잡아줬어. 뭐지? 보통 거래량이 이렇게 10배 가까이 터져주면 둘 중에 하나야. 미친 듯이 급등을 하거나 미친 듯이 하락을 하거나. 그죠? 근데 거래량이 10배 가까이 터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만 지켜줬단 말이야. 이게 뭐 패턴이야 도대체?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갭 상승을 띄워요. 이거는 무조건 따라가는 자리야. 아침에 갭 상승을 띄워놨던 거 이거 결국은 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매집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매집이에요 이거. 자,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이날 어제 우리가 들어간 날이죠. 목요일날 얘가 갭 상승이 안 터져줬고 갭 하락이거나 또는 보합권에서 출발했으면 들어갔을까?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요 저는. 불안해서 안 들어가. 근데 갭으로 뛰었단 말이야. 이거는 전날 매집 때렸다는 신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아침에 GS건설 보자마자 따라 들어간 거예요. GS건설 가지고 단타 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거는 단타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야, GS건설이. 얘가 시가총액이 얼마짜린데 이 무거운 주식을 누가 단타 치려고 들어가요. 근데 난 들어가잖아. 왜? 전날 거래량이 들어왔던 게 확인이 되고 아침에 갭을 뛰어놨기 때문에 못 먹어도 3%는 충분히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 거래량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오늘 교육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서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래량이 무조건 들어왔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날 시가의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이 시가가 갭으로 띄우는 건지 아니면은 갭 하락으로 띄우는 건지 그걸 보고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GS건설은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볼게요. 자, 대명에너지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들어갈 종목이 정 없어서 이걸 들어간 건데 대명에너지가 걸려가지고 자,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알려드릴 때는 여러분들 분명히 100% 시작가 매수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청자가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들어갈 때는 호가창을 확인해가지고 위쪽에 물량 쌓여있는 것만 들어가요. 물량이 약한 종목들은 그냥 내가 말하자마자 3%, 4%, 5%는 그냥 올려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물량이 쌓여있는 종목들만 최대한 골라서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뭐 키다리에 언급했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언급했었지만 내 개인 매매 들어갈 종목과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들어갈 종목들은 내가 따로 해야 된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세요? 물량까지 체크를 하고 호가차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들어갈 종목이 정말 없었어. 그러다가 대명 에너지가 눈에 딱 띄길래 대명 에너지를 들어간 거야. 일단은 호가가 받쳐주고 차트도 받쳐줬기 때문에. 자, 오늘 차트를 보세요. 자, 제가 항상 양봉이 나오게 되면 대량 양봉이 거래량과 수반이 되게 되면 뭘 보라 그랬어요? 뭘 보라 그랬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패턴 나오게 되면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의 움직임을 체크를 할 때 뭘 체크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양봉의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깊이를 확인하라 그랬죠. 그렇죠?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라 그랬죠. 자, 대명 에너지 여기서 대량 양봉이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들어왔어요. 얘 어디까지 결국 빠진 거예요? 종가만 놓고 봐봐요. 종가만. 꼬리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랬지 내가. 종가만 놓고 본다 그랬지. 종가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언제야? 이거야. 이날이야. 이날이라고. 11월 21일이야. 11월 21일 날 가장 많이 빠진 구간이야. 종가만 놓고 보면. 근데 그 가격이 얼마야? 25,300원짜리야. 그러면 여기에 종가를 놓고 봤을 때 이 양봉을 기준으로 결국 어디까지 빠진 거야? 여기까지밖에 안 빠진 거예요. 요만큼 빠진 거야, 요만큼. 내가 끊어놓은 자리 보이죠, 여기. 여기까지밖에 안 빠진 거야. 깊이가 어때요? 엄청 얇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갭이 떴어. 거래량이 아침에 좀 들어오는 게 보여. 미친 척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야 되는 자리지. 당연히 따라 들어가야 되는 자리지. 이걸 안 들어간다고? 이걸 만약에 못 보는 사람들이라면 단타 매매할 자격이 없는 거야. 용재형, 형이 말하니까 매수가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매수가 안 왔어도 따라 들어가야지, 시장가로. 위로 열려있는 구간 거작 아무리 높게 산다 하더라도 2.5%에서 3.5% 못 먹겠어? 형이 매수가를 알려주는 이유는 내가 본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럼 시시각각 아침에 가격이 바뀌는데 그걸 가격을 내가 어떻게 일일이 적나?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 적어야지. 센스있게 알아서 대처를 해야지. 오늘 거래량과 대량거래에 들어오면서 아, 갭으로 뛰었는데 이걸 안 들어가 오늘 같은 장세에서 오늘 장이 지금 갭판인 장세인데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에서 매도물량 프레스가 눌러주는 자리인데 압박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이런 와중에서 얘가 갭을 띄우고 아침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이해가요? 그래서 오늘 들어간 거예요. 대명에너지는 항상 양봉에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지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때려서 갭이 뜨는 날에는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라니까. 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예요. 이런 패턴이야. 이런 패턴 이해가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일 에너테크 한번 봅시다. 자, 유일 에너테크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제가 들어가는 종목 중에 짧은 단봉들 연속적으로 출현하고 갭으로 띄우면서 거래량 들어오는 패턴. 이거 더 이상 제가 뭐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이 간단한 패턴을 제가 급등과 거래량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짧은 단봉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깬다 안 깬다? 절대 안 깬다. 5일선하고 21일선도 따라간다. 아주 간단한 거. 그러면서 갭으로 띄우고 거래량이 아침에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 바로 눈에 체크되자마자 따라 들어가야 된다. 가장 흔하디 흔한 패턴이고 가장 많이 승률이 높은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짧은 단봉들 연속적으로 출현하면서 거래량을 갑자기 띄우면서 갭으로 띄운다. 특히 3%대에서 띄운다. 4%에서 띄운다.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오늘 유일 에너테크가 가장 이상적이었어요. 3%에서 4% 갭 상승 만들어냈죠. 근데 제가 너무 높은 자리에서는 안 들어간다 그랬죠. 7, 8%대는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위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아침에 내가 종목을 갖고 있어. 근데 종목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아침에 갭 상승 10%가 떴어. 어제 샀는데 아침에 갭 상승 10%가 떴어. 여러분들 팔 거예요? 들고 갈 거예요? 10종 팔고 하락장에서는 파는 게 더 많아요. 상승장일 때는 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더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락장일 때는 10%가 떠버리게 되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더 많아.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게 뜨게 되면 거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밀려버리는 케이스가 많아. 매도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침에 종목을 봤더니 3%가 갭 상승이 나왔어. 3% 나왔는데 여러분들 들고 갈 거예요? 팔 거예요? 3% 정도면 들고 가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니까. 그리고 신규가 따라 들어온다니까. 아, 3%면 아직까지 위로 열려서 우리가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3%에서 못해도 6%, 7%, 8%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 당일날 수급이 훨씬 나온다고. 단타 치는데 기본적 분석은 필요 없어요. 기본적 분석이 필요한 거는 중장기 종목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단타 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뿐이에요. 수급과 차트입니다. 오직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돼요.